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예비고3이시고요. 이제 수학, 사교육 없이 이것 때문에 이제 답변 녹화해드리고, 해드리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을 20년, 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20년 동안 시켰고요.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게 해서, 금년에 이제 그 큰아들 이제 서울대 입학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고에 다니는 예비고3 학생인데요. 그 다음에 고1 때까지가 아니라 고3 때까지 어쨌든 사교육 하나도 없이, 사교육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사교육을 안 시키고 혼자 스스로 자습하게 해서 학습 순서나 환경만 만들어주고 혼자 공부해서, 수학은 사교육 없이네요. 없이 이제 한 개 틀렸는데 저희 아들은 혼자 공부하고, 걱정됐던 수학이 가장 걱정됐던 게 3등급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3등급의 이유가 이 수학을 언제 시작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속도상 간단한 그 달리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어린애한테 마라톤 뛰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 진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할 수 없이 이 수학을 선행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쉽게 된다고 하지만, 교과서가 쉬워지면 뭐합니까? 이제 변별력이 어려우면 선행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언제부터 수학을 하냐는 거죠. 지금 이제 제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혼자서 5학년 올라가는데, 혼자서 매일 중학교 동영상 EBS 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교과서 풀고, 혼자서 놀고, 혼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거를 혼자 하는데 지금 중2 거 혼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사 이야기라든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수학에 대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터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느냐가 문제겠죠. 자, 어쨌든 고2 때 건축사라는 꿈을 위해 이과를 선택하셨고, 갑자기 수학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당연히 미적 완투 기백을 배우니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쵸?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 그 시간 안에 그걸 복습하고 그 응용 문제나 이런 걸 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그런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것들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학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그 이 수학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을 따라 학원에 등록했다고 하는데, 뭐 나쁘진 않지만, 우수한 친구들은 일찍 시작을 했을 게 10중 8구고,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선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야자 시간 내내 뭐 새벽 1시까지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꼬박 그날 배운 수학 복습하는 것 때문에, 수학은 잘했는데 끝까지 잘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 꼬박 복습하느라고 학원 가는 시간도 없었고, 나머지 내신을 조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리적 시간이 뭐 수업료가 저렴해서 사교육 1절 발대하신 아버지 겨우 설득해서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면 가장 걱정된 수학의 3등급 정도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었는데,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 학원이 이 물리적인 시간을 압축시키고 단축시켜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학원이었을 테니까. 자, 그래서 2학기가 되면서 학원을 그만두고 결국 3등급 맞았다는 것은, 현재 수학의 공부 방법이나 수준이, 아니면 수학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3등급에 정체된 것이지, 현재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확보되면 더 잘 보겠죠. 실질적으로 재수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눈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다가 재수 때 내신이나 학교 생활과 도움 안 받고 계속 풀어제끼니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수학적 한계까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2년 동안 한 번도 1, 2등급 받지 못하고 쭉 3등급 이어지는 것은 그 시간 안에서
방어를 성실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하셔야죠. 스스로 칭찬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자, 다른 과목을 죽어라 노력하면 올랐죠. 이게 다른 과목 했을 때, 수학은 현실적으로 3등급이 뭐 1등급을 맞는 거는, 글쎄, 1.6개월, 1.5년 걸리고, 그럼 다른 과목, 국어는 6개월 걸리고, 0.5. 그죠? 탐구 같은 경우는 0.2, 뭐 0.1, 이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구 과목에 비해서 7배, 국어에 비해서 3배의 시간, 3등급이 1등급이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비싼 거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독점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 비싼 과외를 안 하고 이미 독점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릴 적부터 일찍 공부를 계획을 짜서 수학을 해왔다면 충분히 수학을 커버하고 하죠. 그런데 이런 입시 정보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찍 시작을 못한 것이죠. 자, 거기다가 문제 푸는 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연습이 떨어진다는 거죠. 연습량이 부족한다는 것이고, 왜? 연습하면 기계적으로 빨라지게 마련이에요. 그 연습량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일찍 수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공간감도 떨어진다. 뭐 이 말을 쳤을 때 이것도 뭐 공간 이해나 아니면 그 수학적 재능, 이거는 이제 그 연습량이 충분했을 때 그때 판가름 나는 것이니까. 자, 내신은 3등급인데 모의가 쓰는 2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3등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정시 공부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을 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수학, 확통, 미적, 기백, 진로가 다 나갔으니까 예습할 게 없으니까 이제 반복해서 스키마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도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등급을 유지하면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기초를 한 이후에 그죠?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 될 때죠.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 학생은 스스로 3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선행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쫓아가고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서 왜? 사교육을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던 EBS를 보고 선행을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교육을 일절 반대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요즘 변한 교육 입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경고가 안 받고 수학을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녹화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빠랑 과외 이야기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려대 가셨다. 옛날 얘기죠. 옛날보다 지금 고려대 가기가 서울대 가기가 훨씬 인원수도 줄었고 훨씬 경쟁도 치열해지고 어렵다는 거. 어쨌든 과거 얘기만 하시는데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아빠 시대고 그죠? 시대 바뀌었죠. 1절 사교육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사교육 없이 1등급은 가능합니다. 만점은 모르겠지만, 1등급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가패스트 끊어주셨고, 인강 들은데, 당연히 한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강하고 하면, 뭐, 2등급 하는 데는 흐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2등급, 1등급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수학 2등급과 1등급 맞는 건 다를 수도 있을 테니까. 자,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강은 책을 다 푸른 다음에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된다라는 부분만 인강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찍어서 그리고 자기가 약한 부분만 인강으로 들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어요. 왜? 스스로 해서 3등급을 했는데 2등급, 1등급 도전을 하는데 이게 마인드를 바꾸고 뭔가 변형시키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 봤지만 자 3등급 유지를 못할까봐 뭐 개중에는 또 4등급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진도를 따라가면서 2등급 1등급도 올라갈 가능성도 더 커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시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건다 봤죠? 이제, 자, 이렇게 제가 글자를 잘라서 부른 이유는 섬세하게 학생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 시점에서의 학생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잘라보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자, 그러면 3등급인데 진도는 다 나갔다. 이런 거잖아요. 진도는 다 나갔다. 진도는 끝났다. 그런데, 자, 첫 번째 학생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3등급과 2등급과 1등급과 만점의 차이를 봤을 때, 자, 1등급인데 만점을 맞는 데는 2년, 3년이 걸리는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능이 없으면 안될 수도 있다. 수준학적 재능으로. 이 사이에 한개 틀리면 서울대 가능성 있고, 2개 틀리면 서울대 불가능하고, 3개 틀리면 1등급이 물 건너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번하고 30번을 제외하고, 그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싸그리 다 맞아야 항상 고정적으로 1등급을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번을 틀리면 나머지들은 다 퍼펙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3등급까지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렸으면 자, 2등급까지도 여기서 3년은 안 걸리겠죠? 이 정도면 뭐 1년 정도, 3등급. 뭐몇 등급에서 출발해서 3등급 올라가면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데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데는 1년에서 2년 걸리고, 1등급에서 만점에는 2년에서 3년이 된다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했을 때, 이 3등급 공부했을 때의 속도로 했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올라갈수록 등급이 3, 2, 1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뭐라고요? 학습할 수 있는 가짓수나 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3등급에서 2등급은 양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2등급에서 1등급은 질적인 변환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1등급에서 만점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기가 선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학교 진도를 따라갔을 때 2등급, 1등급이 안 나오고 3등급이 꾸준히 유지됐다는 것은 공부를 꾸준히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꾸준히 했는데, 자, 꾸준히 한 상황에서, 그 전에 2등급, 1등급 맞던 친구들은 그 전에 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지금 활용해서 2등급과 1등급을 맞았거든요. 1등급, 2등급들을. 1등급, 2등급을. 근데 나는 요것들을 먼저 해본 것들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등급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2등급이나 1등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진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들 2등급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어차피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이제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의 유형, 틀린 문제를 퍼펙트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 자,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유형을 퍼펙트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2등급,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묻고 싶어요. 내가 틀리는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봤고, 그거를 노트 정리를 했고, 그래서 내가 틀리는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를 퍼펙트하게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봤냐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됐다면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유형을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로 수학 유형을 자기가 틀리는 거를 분석하고 노트 정리하고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자, 본인이 하루에 몇 문제를 푸는지 모르겠지만 자, 만점 맞은 학생 같은 경우에 만점 가까이 받는 학생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학 문제집은 다 풀어서 더 이상 풀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작년에 일례를 들어서 제가 독학자 수생 3명을 했는데 한 명은 한 개 틀렸어요. 90점 맞고 또 두 명은 92점, 92점 맞았는데 이들이 푸는 수학책이 몇 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은 다 풀었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빨라지고 점점점점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루에 공부를 했을 때 어차피 대입이 수학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공부의 양을 했을 때 초반기 1월달부터 뭐 12월달부터 1, 2, 3, 한 6월달까지는 공부양이 뭐 수학이 9대1, 9대1에서 뭐 8대2, 7대3 뭐 이런 식으로 수학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수학을 투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독학재수를 하면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전 과목이 수학은 5, 나머지 전체 과목 5, 5대5 이상은 안 떨어지게 했거든요. 끝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3명, 독학재수생 3명 했을 때.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학교 다니면서는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5대5가.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도 해두고 수행평가도 해두고 수업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 내신도 따져야 되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의 양을 절대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진도는 다 나가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집중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수학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일 수가 있는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럼 수학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였어요. 높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가 만약에 이것만 3등급이고 2등급들이라면 한 6월 모의고사때는 한 6월 모의고사 때까지 한 7대3, 8대2까지 수학을 8대2, 7대3까지 수학을 집중적으로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을 사교육 없이 3등급을 받았다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2등급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등급까지 가능했는데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을 늘리면 2등급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자, 양을 늘린다는 건 뭐라고요? 이 수학 모의고사에 나오고 수학 능력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매일 풀고 매일 오답 정리해서 오답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모르는 거를 자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오답 정리를 이렇게 문제를 쓰고 공간을 남겨두고 뒷장에다가 문제도 쓰고 이게 풀이 과정을 내가 푸는 과정을 쓰다가 색깔을 바꿔서 내가 못 푼 과정은 그 다음 과정들은 색깔을 다르게 바꿔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발을정자를 쓰면서 몇 번 확인했는지 10번, 20번 확인을 하고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모의 수능을 본 오답 정리한 노트들이 그쵸? 자 이렇게 오답 정리하는 노트들도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2등급이 되는데 그러면 3번 1등급을 하기 위해서 갈 때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틀린 문제들을 통계를 내고 유형을 만든 다음에 이 틀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했냐는 거예요. 암기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암기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시킨 적이 있어요. 자, 수학을 웬만큼 했었는데 어떤 과정에서 1년 동안 공부를 못하다가 이제 독학재수를 시작한 학생이 있는데 자, 재수생들이 독학재수생들이 풀었던 수학책을 다 주고 문제 보고 문제를 끊어서 어떻게 풀지 예상하고 막히는 부분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설을 읽고 해설을 딱딱딱딱 비문학처럼 이렇게 끊어서 구간별로 나누고 이걸 설계하고 이 과정을 힌트로 쓰고 못하는 거를 그래서 암기하고 그래서 하루에 2, 300문제씩을 100문제 처음에는 이제 100문제로 시작해서 200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전부 끊어서 읽고 생각하고 수학을 계속 끊어서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요점 정리를 하고 했더니 요점 정리한 거 정리하는데 반나절이면 끝나고 이걸 다 외우는 게 반나절인데 나중에 지나고서 이걸 다시 풀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빨리 풀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틀렸던 것들을 모아서 내 문제점이 뭔지, 뭐 단순 계산만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념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식에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 문제 유형에 숨어 있는 개념들까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시 다 생각해보고, 다시 이 개념과 다른 큰 개념의 새끼 개념하고 연결되는 이유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정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본인이 수학의 약점, 본인이 수학하는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또 발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분석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결국은 1등급의 턱걸이까지 본인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1등급 턱걸이까지 올라가고 1등급이 됐다 안 됐다 할수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에서 3등급에서 1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3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많이 올라가는데, 자, 1등급을 가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또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6개월에서 1년을 걸려요. 이거는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1년에서 2년이. 그러면 여기 최단 코스로 3등급에서 2등급을 6개월을 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남은 게 6개월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요게 1년에서 2년이기 때문에 1등급이 될 가능성이 50%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사교육 없이 일찍 시작했다면, 일찍 코칭을 받고, 일찍 스스로 공부하는 걸 터득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도 하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수학 선생 강의를 넣으면 가능하냐? 아닙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의 기출 문제를 노트 정리하면서 암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있는 이제 수학 문제들, 그쵸? 수학 문제들의 책자들을 많이 풀고, 그걸 또 정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새끼 개념들, 이렇게 작은 개념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많습니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들고, 물리적인 시간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 배운 걸 확인하고 풀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과외를 받지 않아도 좋을 만큼 문제 안에 여기에 해설서가 충분히 잘써 있고, 해설서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저절로 찾아서 스스로 학생들이 해설서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자, 1등급의 문제나 뭐 30번 문제나 21번 문제를 어떤 아이들 질문하면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면 이해를 해도 다음번에 나또못 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자, 이해를 못하는, 설명해주면 한참 하루 종일 과외 선생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준 문제, 이 문제가 또 나오면 풀수 있느냐? 못 푼다는 거죠. 엄밀하게. 연습을 오래 해서 1년 이상을 하면 푸는데, 그게 되어도 30번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자, 퍼펙트하게 이게 다둘다 되면 30번, 21번 빼고 1등급 위로 올라갈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88점, 86점, 87점이 1등급이 나오면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문제 빼고 1등급 가능성이 있는데, 선생님의 수업은 그렇게 특별히 영향이 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학생의 최종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0.7등급 정도. 0.7등급에서 1.3등급 사이, 3등급 사이, 1.3등급 사이를 최대 목표로. 그러니까 최고 목표는 0.7등급이고, 보통 여기에 1등급인데, 1등급이 이제 1등급이고, 여기는 2등급이라고 하잖아요. 2등급에서 제 생각할 때는 1.7에서 1.7 정도로 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이 굉장히 노력하면 1.3등급인 2등급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 꼼꼼하게 정리하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많은 양을 풀고 한계치까지 여기를 올리면, 자, 그러면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책을 보고, 자, 내가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치우고, 실수 안 하고, 그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치우고, 이 중간 문제를 엄청나게 단련을 해서, 이 특이한 21번, 30번의 문제를 빼놓고는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고수를 하셔야, 여기에서 시간 낭비가 없고, 여기서 시간 낭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 답답하시면 써놓으세요, 전부 다. 이렇게, 노트로.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늘면 자꾸 도전을 해서 꽃감 빼듯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시고, 일단 이거를 하지 마시고,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력하게 해서, 첫 번째 목표인 1.3등급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계속 안정적으로 1.3등급 이상을 맞으면 0.7등급을 노려보는 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0.7등급을 맞으면 1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도 1등급의 가능성은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렇게 수학의 비중을 좀더 키워야 된다. 8대2 정도. 오, 처음에 8대2, 그다음에 7대3 이렇게 해서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8대2에서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부터는 뭐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하는데, 수학을 8대2의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봐라.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과목의 등급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다른 과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쓴 글만 가지고 조언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고 잘한 학생인데 왜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